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시작. Produce, 생산하세요. Less, 더 적게 생산하고 생산하세요. 그러면 you will waste less. 뭐할 겁니다. 더 적게 낭비할 겁니다. 얘들아, 무슨 문이야? 명령문 다음에 end가 있으면 뭘로 바꿔도 돼요. 시작. If you produce, 그치? If you produce less, you will waste less.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쵸? if you를 붙여주고 end를 없애야 되죠. 해볼게. If you produce less, you will waste less. 만약 뭐 하면 여러분이 더덜 적게 생산하면 더 적게 뭐할 거예요? 낭비할 거예요. 즉, 적게 생산하세요. 그러면 더 적게 낭비할 겁니다. 이겁니다. 그치? 자, 보세요. 누구는 선화? 선화는 그저 is a computer programmer. 뭡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요. Who works mostly 주로 대개 이거죠. 주로 집에서 일을 해요. 하지만 가끔씩 부사죠. 선화 여기 보세요. works 이거죠. 뭐죠? 주로 집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고 선화 하지만 선화 1번 and 2번 갑니다. 어디에 갑니까? To the office 사무실에 가요. 뭐 하러? To have meeting 미팅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She doesn't own. own이 뭐지? 소유하다. 같은 말뭐 있어요? possess 이런 거 있죠. 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She doesn't have 이렇게 해도 되겠네. 차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 소유하지 않고 she doesn't 하지만 뭐예요? 차를 소유한 게 아니라 나래의 법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네. 요게 렌트의 S야. 왜? She doesn't. She rents. 차를 자동차 한 대를 렌트를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그쵸? Through a sharing platform.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차를 렌트합니다. 소유한 게 아니라 소유하지 않고 있고 뭐예요? 빌려요. Whenever. 뭐할 때마다?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이거죠? 뭐뭐 할 때마다? She needs a ride. 뭐하러? 타고 갈 필요가 있을 때마다 어디에? 차 타고 갈 필요가 있을 때마다 뭐하러? 일하러.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공유 플랫폼으로부터 뭐예요? 차를 하나 렌트해요. 그치? 바로 여기가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미리 해놨는데요. 뭐가 없다면 얘들아 우리 가정법 but for 같은 말 뭐죠? without 써봐. without 없다면의 뜻 뭐죠? 없다면 또 뭐지? If it were not for 뭐가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if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 were it not for 뭐가 없다면 이런 쉐어링 서비스가 없다면 one more 가정법이라서 여기 봐라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should be 이렇게 된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 부분 뭐가 없다면 공유 서비스가 없다면 But for the sharing service, without the sharing service, if it were not for the sharing service, were it not for the sharing service. 이 공유하는 서비스가 없다면 한 대의 차가 더 뭐일까요? Would be made, 수동이에요. 더 만들어질 것이고, 저 만들어져야 하고, 하지만 결국 only to 동사원형 했었지, 그지? 하지만 결국 still, 여기 still 별 표시 한번 해보자, still. 스틸이 우리 스틸 사진 하면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동차 한 대가 더 만들어져야 돼. 하지만 결국 그 자동차는 얘가 뭐 하지 않으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in her garage 어디에 자동차 차고에 움직이지 않고 정차된 채 있게 될 거라는 거지. 대부분의 시간에. 그지? 왜?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차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 그 만들어진다. 하지만 결국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거야. 어디에? 차고에 이런 뜻입니다. 그쵸? In order to use her car more often, 그녀의 차를 더 자주 사용하기 위해서, 그쵸? 그녀는 아마 차가 있다면, 소유한다면, she would drive to places, 어떤 여러 장소에 갈때 운전을 하고 가야겠죠? Where, 어떤 장소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 she usually goes on foot now. 지금은 현재는 뭐 하는? 보통 on foot 걸어서 갈수 있는 걸어서 가는 그런 곳에 운전을 하고 가겠죠. She thinks 그녀는 생각합니다. Sharing economy 뭐 한다? 공유 경제가 contribute 기여한다. Contribute to 할때 to 전치사라서 이거 별 표시합니다. 뭐에 기여한다? 오히려 오히려가 아니라 환경을 뭐 하는데도 보호하는데도 환경을 구하는데도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왜요?
less car, 더 작은 차, 차 자동차를 덜 사용한다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뭐죠? less car use, 더 작은, 더 빈번하지 않은, 그지? 자동차를 덜 사용한다는 건 의미합니다. 뭐를? 줄어든 CO2 emissions, 그죠? reduced, 줄어든 CO2 방출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이 contribute 생각해보자. 우리 devote, 또 dedicate, 또 contribute, 또 commit. 얘네 뭐죠? de, con, come, to, ing. 이게 뭐지? to가 뭐라는 거야? 전치사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ing나 명사가 오죠. 이렇게 조금 밑줄을 그어볼까? 이렇게 devote, dedicate 얘네들은 뒤에 once of 이렇게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contribute나 commit는 뭐 이렇게 목적어가 와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목적어가 있어도 없어도 된다는 거는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동사로 쓰였으니까 여기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치? 공유경제가 기여한다. 뭐를? 환경을 뭐 하는데? 그 뭐 하는데? 보호하는데. 그치? 구하는데. 뭐 때문에? 더 자동차를 더 적게 사용하는 것은 이때 이거 주어, use가 명사로 쓰인 거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더 적은? 줄어든 CO2 방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을 찾아보라고 하면요. 다 중요하긴 하지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But for, 뭣뭣이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요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but for.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더 쉐어링 서비스가 없다면, 한 대의 차가 더 만들어질 거고, 만들어지는데, 하지만 결국 still 하게 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서 있게 정차한 채 서 있을 거야. 어디에? 차고 속에. 대부분의 시간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자동차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얘는 아마 어떤 곳까지? 얘가 그냥 지금은 걸어다니는 곳까지도 자동차를 타고 가겠지. 그러면서 얘는 생각합니다. 선화죠. 선화는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Sharing economy가 contribute to ing. 뭐에도 기여한다? 환경을 구하는데도 기여를 하더라. 왜요? 덜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해. 왜 덜 자동차를 사용하지? 빌려서 타니까. 그치? 의미한다. 줄어든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도우가 뭐죠?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뒤에 주어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 쉐어링 이코노미랑 같아서 it is를 생략한 겁니다. 비록 공유경제가 뭐 하지 않았어? 그 뭐죠? 원래 뭐를 주로 뭐 하지 않았어? 추진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뭐에 의해서 환경의 어떤 환경을 살리려는 목적에 의해서 뭐든 것 추진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공유경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Considerable benefit. Considerable 별표시 한번 해볼까요?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어디예요? 환경이에요. 선생님 considerable은 꼭 누구랑 물어봐요? Considerate. Considerate은 뭔데요?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죠. 근데 considerable은 뭐죠? 상당한, 상당히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디에도? 환경에도. 얘들아 내용일치에서 나올 수 있지. 얘들아 공유경제라는 건 원래 환경을 뭐 구한다든지 환경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야. 그치? 비록 it is가 생략됐다고 했어. 비록 뭐를 주로 추진된 건 아니야. 어떤 목적에 의해서 환경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건 아니지만 이 공유경제가 상당한 이익을 줬어요. 누구에게도요? 환경에게도요. 그쵸? 자원이 are used. resources가 자원이죠. 자원이 뭐예요?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전체가 이 문장의 뭐예요? 선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helps, 이게 save, 구하다 이거죠. 뭐를 하게 해줘요? 구할 수 있게 해줘요. 뭐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게 해줘. 물질, 뭐죠? 물질이나 뭐죠? 에너지 같은 거. 어떤 자료, 재료, 물질, 물질이나 에너지에 쓰이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줘. 왜? 자원이 뭐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카 쉐어링 서비스는요. 아, 프로븐 너무 중요합니다. 입증되었어. 뭐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어. 투, 일드. 별표시해보자. 일드. 일드는 뭐죠? 산출하다. 산출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죠. 산출하다, 양보하다,
또 뭐하다? 굴복하다. 그죠? 그 다음에 명사로는 산출량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뭐 하는 것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어. 뭐를? 친환경적인 결과. 그치? 얘들아, 봐봐. 결과는 결과인데, 이 friendly가 형용사잖아. 그치? 환경적인, 친근한 결과. 환경적으로 친밀한. 그래서 친환경적인 이런 거죠. 봐봐. 다시. 이 결과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래서 environmentally friendly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친환경적으로, 환경적으로 뭐죠? 친환경적인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걸 낳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연구가 지금까지 현재 완료 증명했어요. 뭐죠? 카쉐어링이 뭐 했다? 자동차 공유 같이 타기가 helped. 여기도 to가 생략됐지. help 때문에 reduce CO2 emissions significantly. 엄청나게 상당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뭐 하는 것으로 줄이는 걸 돕는 것으로 돕는다라는 걸 알아냈어. 누가? 연구가. 그래서 what the sharing economy is aspires to. 이거 보자. what은 앞에 선행사 없고 다시 여기 보자. 아이고 이거 뭐야. what은 앞에 선행사 없어. 왜 없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어예요. 그리고 what으로 시작해서 단수 취급 요거까지 한번 볼게. what The sharing economy aspires to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공유 경제가 aspire 뭐 하는? 포부를 갖게 하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 공유 경제가 추구하는 바? 추구하다. 그래. 공유 경제가 뭐 하는? 막 추구하는 그런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더 지속적인 방식인데요. 뭐를 사용하는? 제한된 자원을 utilize가 뭐야? 사용하다잖아. 근데 여기 전치사라서 ing 했어요. 다시요. 공유 경제가 aspire, 막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한국말로 뭐야? 공유 경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to의 전치사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쵸? 다시. 공유 경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더 지속적인 방법인데, utilize가 뭐예요? using 이렇게도 되죠. 뭐 하는 거야? 한정된 자원을 그치? 활용하는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이 바로 뭡니다. 공유 경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공유 경제의 어떤 궁극적 목표는 한정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게 이들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맞죠? 또 experience matters. 이때 matter는 counts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별표시 한번 할까요? 자, 경험은 중요합니다. 뭐가 아니라 possession 소유가 아니라 그쵸? ownership 이렇게도 되겠죠. 그쵸?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가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뭐 그런 얘기예요. 지미는 had newly decorated his room. 그쵸? had newly decorated. had PP야. 이미 뭐 했어? 이 동사 사이에 왔으니까 당연히 부사지. 새롭게 장식을 했어. 뭐를? 그의 방을. 그리고 he, 지미는 또 뭐예요? wanted. A piece of artwork. 예술 작품 하나가 필요해. 어디 안에? To fit into the space. 자기 그 방에, 그 공간에 딱 맞아 들어가는, fit into, 어울리는, 그 공간에 어울리는 예술 작품이 하나 필요했어. 그치?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웹사이트, through a 웹사이트. 웹사이트, sharing. 웹사이트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인데 여기 끊어. 뭐 분사죠. Sharing works of art. 예술 작품을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he picked an artwork 하나를 뭐 했어? 얘는 골랐어. 뭐를? 예술 작품 하나를 골랐어. 그의 취향에 맞는 to his taste. 이때 taste는 맛이 아니라 취향이죠. 그의 취향에 맞는 예술품 하나를 픽했어. 어디에서? 다양한. 근데 선택의 폭이 다양했나 봐.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 폭넓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작품. 그리고 뭐했어? 고른 다음에 rented 그 작품을 monthly로, 그치? monthly 이거 한번 써볼까? on a monthly basis 무슨 단위로? 한 달별로 한달 단위로 그것을 렌트를 했어요. 맞나요? 그가 뭐했을 때? 그가 he paints his room a different color 방을 페인트칠할 때 어떻게? 다른 색깔. 예를 들어서
흰색 벽이었는데 이제 회색으로 바꾼다라든지 그의 방에 다른 색깔 페인트로 페인트를 칠할 때 얘는 return 반납을 합니다. 뭐죠? current piece 하면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을 뭐하고 반납하고 또 rent another, another 할 때 또 다른 하나죠. 그죠? 또 다른 작품을 렌트를 합니다. be interested in 그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permanent, permanent 뭐지? 이게 영구적인, 그죠? 영구적인, 영원한 이거죠. 영원히 소유하는 거, 그냥 돈 주고 다 사서 전체를 다 소유하는 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럼 영구적인에 항상 세트 단어가 있죠. 뭔가요? 뭔가 뭐지? temporary. 얘는 permanent에는 관심 없고 temporary에만 관심 있는 거잖아요. 얘는 뭐에 관심 없어? 영원히 소유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특정 아트워크를 완전 소유하는 거 관심 없고요. 그는 단지 원할 뿐이에요. 아트를. 그의 일상생활에서 예술 작품을 그냥 보기를 원하, 즐기기를 원할 뿐이야. 그는 단지 원해요. 무엇을 즐기기를. 뭐를? 아트를. 어디에서?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쵸? 네. 그렇습니다. 뭐죠? 연구가 보여줍니다. 뭐죠? 경험이 너무 중요해. Experiences increases 증가한다. 뭐를? 만족도를. 경험은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걸 연구들이 보여줬어. 근데 훨씬 더 비교급 앞에 뭐예요? 비교급 된 앞에 파가 있어서 뭐예요? 이거 비교급 강조 훨씬이죠. 워치도 가능하고 이븐도 가능하고 스틸도 가능하고 최상급을 꾸며주는 바이 파도 가능하고 얼랏도 가능하고 훨씬 더 뭐예요? 만족감을 준대. 여기 되게 중요해요. 뭐보다 acquisitions, acquire가 습득하다거든. 소유하는 거. 그래서 그거의 명사형이 이거죠. 이것도 두에다 별표시해볼까? 대동사지. 이렇게 아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그치? 다시. 뭐가? 경험은 만족감을 훨씬 더 증가시킵니다. 뭐보다 훨씬 더. 그 뭐가? 소유, acquisition, 습득. 소유가 뭐하는? 늘려주는 어떤 만족도보다 훨씬 더 경험이 더 만족도를 올려준답니다. 이때 increase라는 동사를 받아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가 돼야 되지. 여기다 r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새로운 세대들 new generation that embrace. embrace가 뭐지? 끌어안다 이거잖아요. hug. 그치? 포용하는 뭐를? 끌어안는 뭐를? the sharing economy를 뭐지? 공유경제를 embrace. 거부하느냐,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느니죠. 다시요. 요즘 신세대들인데 that embraces the sharing economy. sharing economy, 공유경제를 포용할 줄 아는 요즘 신세대들은 이해합니다. 그 공, 뭐를, 이것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 공유경제, 이것은 뭘까? 경험이 만족도를 더 증가시켜주는 이걸로 봐도 될 것 같네. 더 이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used to 동사 원형 별표시 하셔야 되죠. 뭐죠? used to 동사 원형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옛날에 무엇무엇이 있었다. 그쵸? 너무 중요하죠. 만족도를 찾곤 했었어. 어디에서? 뭐에 아트 예술 작품을 컬렉팅 수집하는 거에서 만족도를 찾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쵸? 그 많은 아트 러버들은 have begun 현재 완료 이제 뭐 하기 시작했어? 이제 to place value 가치를 두기 시작했어. 어디에다가? 경험에다가. 여기 experience experience 쓰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경험의 가치를 두기 시작했어. 어떤 경험? 이때 오브는 동격이죠. 그 예술품들을 이 예술품들을 뭐 하는 거? 즐기는 경험에다가 가치를 두기 시작해 왔습니다. 그쵸? There are many,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Who appreciate artworks? 예술품을 appreciate, 여기는 감상하다라고 해야 되겠네. 예술품을 감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have no interest, 관심은 없어. 어디에? In owning, 뭐죠? 예술품을 for good, 뭐죠? 영원히. forever 이렇게 고쳐뒀듯 영원히 그 예술품을 소유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다시 예술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예술품을 영구적으로 집에다가 영원히 그 예술품을 소유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것은 주어 benefits 누구에게도 이거 문장 넣기 나올 수 있겠다. 이것은 이런 것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익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예술가들한테도
또한 왜요? 이 as well이 뒤에 있으면 또한이란 뜻이요. 이것은 예술가 이거 문장 넣기 별 표시. 이것은 예술가에게 예술가들에게도 이익을 줍니다. 또한 왜요? 예술가들은 매달 monthly 얘가 형용사예요. monthly income을 얻게 되잖아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예술품에 대해서. 그치? 근데 그 예술품이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거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might be in storage 뭐 되어 있거나 저장돼 이렇게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waiting for their next exhibition 그 다음번 전시회를 기다리고 있게 될 있을 예술 작품들을 빌려주고 뭐를 받아? monthly income. income이 뭐예요? 소득이죠. 또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들한테도 좋아. 그렇지? 이 공유 경제는 경험 경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꾸 공유 경제를 경험과 연관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제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It is powerful cultural trend. 완전 그것은 공유 경제는 완전 강력한 뭡니다. 문화적 트렌드인데요. 여기 끊어야 돼. 그렇죠? 여기 in which를 where로 바꿔도 돼요. 선생님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닌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where로 바꿔도 돼요. 사람들이 가치를 둡니다. 뭐에? 경험에 당연히 여기 쓸 수 있겠지. 그치? More than possession. 뭐보다? 소유보다. 그치? Ownership. Ownership. 소유하는 것보다 어디에? 경험에. 그쵸? 너무 중요합니다. 그쵸? 여기는 경험, 경험, 경험입니다. 또요. 사람들은 신뢰감을 쌓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뭐 이런 거. 서로 커넥션. 서로. 친해지고 뭐 이런가 보다. 그치? 신뢰감을 쌓는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스텔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retired designer. 뭐예요? 은퇴한 퇴직한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뭐로서? 호스트로서. 어디에? International 누구에게? 누구에 대한 호스트야? 그 International traveler. 국제여행, 외국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의 이 사람들에게 호스트로서의, 그치? 그 사람들을 위한 호스트로서의 제 세컨드 라이프를 시작했어요. 뭐 했을 때? 그녀의 남편이 패스트 어웨이, 뭐죠? 패스트 어웨이? 중학교 때 배웠죠? 그치? 그녀의 남편이 죽었을 때 She come down with, 별 표시하십니다. 병에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Came down with depression. 뭐를 겪었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She started to share the room. 그 방을 공유하기 시작했어. 여기 방은 방인데 그녀의 남편이 used to occupy. 뭐하곤 했던? 그녀의 남편이 used to. 과거에 또 나왔네. 사용하곤 했던 그 방. 옛날 남편이 사용하던 그 방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 어디서 온?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도와주었어요. 그녀가 뭐하도록? recover, 회복하도록. 또 to recover 해도 되죠? 그녀의 grief, grief 이거 뭐예요?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치? 그녀의 슬픔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자, 이제 그녀는 enjoy ing. 뭐 하는 걸 즐겨요? 그녀의 손님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즐깁니다. 자, 그녀는 즐긴다. 말해주는 거를. 누구에게?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그녀는 즐긴다 무엇을. 삼형식이지만 이때 텔이 봐. 누구에게? 그녀의 손님들에게 무엇을. 해서 또 텔이 사형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녀의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즐긴다. 뭐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어떤 곳인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end를 앞뒤로 같아야 돼. enjoy telling 1번, enjoy preparing 이런 거죠. 그쵸? preparing them delicious local breakfast. 뭐예요? 그 방문객들에게 맛있는 그 현지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지역의 음식,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조식을 만들어주고 and trying to make them feel 너무 중요합니다. 노력해. 뭐에? 그 방문객들이 사역동사라서 동사원형 feel at home 편안함을 느끼다가 make yourself at home 이거잖아요. 뭐하다? 만들다. 그들을 feel at home feel at home을 편안하게 하다 이런 거죠. 마치 집에 있는 듯한 느낌. 즉 관광객들 그녀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뭐할게 집 같은 느낌 편안함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녀는 has made friends. 지금까지 현재 완료야. 지금까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다양한 손님들과 많은 손님들과 그리고 she has made stays in touch. 뭐예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요. 뭐예요? 전부와? 아니 그 손님들 중 몇몇과. 그렇죠? 자, for sociable souls, meeting new people is a big part of the charm. 뭐죠?
소셔블 되게 중요하죠. 사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영혼들에게는 meeting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is a big part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 매력에 이런 그 뭐 쉐어링 뭐 방을 쉐어링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매력 그 charm의 매력이잖아요. 매력의 큰 부분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왜 뭐한 사람들이니까 사교적인 사람들이니까 그지? In the age of virtual everything 모든 게 virtual 가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 하지 않고도 without meeting face to face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고도 누구랑 다른 사람들과 그치 하지만요 sharing 다 좋아 플러스야 근데 하지만 나오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sharing assumes 공유를 한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 assume 추정합니다 가정합니다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조건을 이럴 때만 가능합니다 공유라는 것은 뭐를 해요? 전제를 둡니다 뭐에 인간의 상호작용 그쵸? 근데 그 쉐어링 자체가 쉐어링이라는 데피니션 정의 자체에 자체로 볼 때 다시 이게 무슨 말이니? 쉐어링이라는 건 그 쉐어링이라는 자체의 정의를 따져 볼 때 인간의 상호 작용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appeals 뭐합니다? assumes appeals 호소합니다. 뭐예요? 기본적인 인간의 니즈야. 뭐에 대한 커뮤니티.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는 없어. 그래서 for community. 자기가 누군가랑 어울리고 이런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데 어디를 이루고 싶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싶은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거에 뭐예요? 그러니까 호소해. 매력을 끌어. 다시 공유라는 것은 어떤 걸 기본으로 하고 이런 걸 기본으로 하고 이런 걸 또 이런 걸 이렇게 이런 거를 예 밑바탕을 두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쉐어링 이코노미의 core 핵은요. 다시 the core of a sharing economy 공유 경제의 핵은입니다. 뭐죠? 사람들이요 직접적으로 뭐를 다뤄요? 서로 dealing with each other. 서로 직접 이렇게 뭐 다룬다라기보다는 직접 서로 만나고 따라서 trust 뭐 하는 거예요? between the parties 쌍방이에요. parties는 각 쌍방 간의 신뢰과 근데 어우 이거 너무 별표지 나온 해야 되겠다. 관련된 이거예요. involving 하시면 안 돼. 다시 관련된 뭐 누구 사이에 쌍방들 사이에 신뢰가 필수입니다. 맞지? 그지? 얘들아 be involved in이거든. 근데 여기 parties 쌍방 다음에 위치 뭐가 생략? 어 사람이니까 위치가 안 되지. Who you are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Who are involved in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봐봐. 요거 빼고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했네. 그 쌍방들 사이에 근데 뭐든 관련된 다른 거 다 뺐네. 그치? 관련된 쌍방들 사이의 신뢰가 뭡니다? 필수입니다. 근데 뒤에다가 만약에 involving으로 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involving으로 바꾸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들아 play a role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잖아요. SNS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쵸? 콤마 giving information 정보를 준다. 누구에 대해서 그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치?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연결을 해주거나 이게 아니라 SNS에서 이렇게 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호스트인지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걸 SNS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한다는 거야. 그치? 안전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이 낯선 사람을 다룰 때 낯선 사람들과 어떤 만나야 할 때 안전 문제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와 함께 이 배경 체크 그치? Carried out by platform. 근데 이것은 시행되는 거야. Carry out이 시행하다인데 시행되는 이렇게 돼야 되지. 누구에 의해서? 그 공유경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행되는 배경 체크와 함께 온라인 리뷰라든지 평점이라든지 레이팅 이런 것들이 포스티드 보통 어디에 게시돼요? 게시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쌍방에 의해서. 그치? 얘들아 보스는 뒤에 복수명사인 거 알죠?
The remarkable thing, 아주 눈에 띄는 현저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은 얼마나 잘그 시스템이 보통 작용하는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야? 다시 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얼마나 잘이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겁니다. 그치? 다시 여기서 무슨 말이니? 이게 단가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 조금 더 봐야 되겠어요. 다시요.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소셔블, 사교적인 사람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이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완전 이 매력의 일부입니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치? 이 모든 게 virtual, 가상현실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해져 뭐예요? 면대면, 페이스투페이스로 만나지 않고도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하지만 공유를 한다는 거는 내 목숨이 위험하거나 내 사생활이 노출된다거나 이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쉐어링이라는 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합니다. 뭐를 인간의 상호작용. 뭐에? 쉐어링이라는 것 자체, 그 자체의 정의가 인간이 서로 만난다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호소합니다. 뭐에? 기본적인 인간의 뭐죠? 니즈죠. 뭐를 이루고 싶은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자꾸 어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공유 경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직접 원한다는 거야. 서로 저기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한다는 거지.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따라서 이 쌍방 간에 근데 쌍방은 쌍방인데 별 표시 관련된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감이 완전 중요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역할, 신뢰감을 쌓는 역할을 누가 한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가 하는 거죠. 요거 문장 넣기, 요거 문장 넣기. 그래서 정보를 줘. 그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안전 문제 중요하죠. 뭐를 낯선 사람과 뭔가 거래를 해야 될때 완전 중요하죠. 뭐와 함께 배경 체크인데 누가 해? 그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플랫폼 운영자가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데 그 앱을 개발한 그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뭐 그런 사람들 플랫폼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캐리 아웃 시행되어 캐리 아웃 시행되어지는 어떤 배경 체크와 함께 온라인 리뷰, 레이팅, 평점 이런 것이 게시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혼자 아니야. 쌍방에 의해서. 그쵸? 놀라운 것은 얼마나 잘이 시스템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쵸? 네. 또 여기 다 했는데요. 길죠? 예문이. 그쵸? 지문이 길어요.